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골수구단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프렉에 펀치를 날린 영상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디그린의 폭행 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안드레 이거달라와 케본 루니는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리처드 제퍼스는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빅터 웬 바냐마와 함께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다면 르브론이 2번으로 지명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 농구 대표팀은 최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조엘 엠비드를 데려오는데 관심 있다고 합니다. 과연 각하는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주목되는군요. 제일런 석스가 스펜서 디니디에게 밀려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MRI 촬영을 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말 머레이도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코트를 떠났는데요. 선수들의 부상이 더 없길 바랍니다. NBA 관계자들은 그랜트 윌리엄스가 연 12에서 13밀리언 달러 정도 규모의 연장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반바 트레이드 루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레이커스, 마이애미, 브루클린이 그 행선지가 될 거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